닭정류 간장조림 한번 해볼게요. 자, 대파 한 대. 자, 송송 썰어줍니다. 고추 반개, 송송 다져주세요. 닭정육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 빼놨어요. 닭고기 650g이에요. 650g. 술만 이렇게 좀 뿌려놓을게요. 자, 물 100ml에다가 진간장에 고추청 담아놓은 겁니다. 자, 이 건더기만 이렇게 고추 건져서 한 스푼 넣고, 간장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. 없으신 분은 진간장 넣으면 됩니다. 너무 이것만 넣으면 매우니까. 네, 진간장 한 스푼 넣을게요. 없으신 분은 고추 썰어 넣고 진간장 넣으면 됩니다. 이제 설탕, 유기농 설탕 한 스푼, 두 스푼, 생강 반 티스푼, 마늘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고춧가루. 자, 이러면 반 티스푼 돼요. 자, 맛술 한 스푼, 두 스푼. 자, 고추도 간장에 넣어주세요. 식용유 넣어주시고요. 자, 이게 끓기 전에 넣으세요. 물기 있기 때문에 튑니다. 이거 술은 지나서. 네, 노릇노릇하게 전체적으로 다 구워주세요. 그리고 나서 이거 닦아주세요, 기름. 조금은 있어도 괜찮아요, 기름.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다. 양념. 양념 부어주세요. 이제 부세기 해서 졸이면 됩니다. 요건 물 넣을게요. 이건 좀 나중에. 밀폐 용기 냉동실에 썰어 놓은 양파. 양파 한 줌만 넣을게요. 센 불로 해서 졸여주세요. 또 넣어줄게요. 참치 한 스푼만 넣을게요. 양념이 맛있다. 그 이거 무슨 양념이지 이게? 간장 양념이지. 아니.
밥이랑 먹기 좋은 양념.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닭 한 마리로 이 양념을 해도 되잖아. 돼요. 닭 한 마리 사서 그런 정도 아마 사 담아 돼요. 맛있어. 나는 껍데기 좋아해. 닭 껍데기. 노릇노릇 때 구워야겠다 진짜. 노릇노릇 때 구워야 맛있어.